나의 마지막 작업이다. 저 카몰이 있을 때는 농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런데도 너무 잘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사투리 쓰시잖아요. 표준어도 아니고. 네. 그런 거 어떻게 처음에 다 알아들으셨어요? 처음에 모르죠. 모른데 고추도 네. 뭐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학교에 배운 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네. 집에 와서 언니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거 못 알아들어. 언니가 고추는 거지 담배? 네. 양파도 아까 시장에도 말했잖아요. 담아이기. 네. 저 모른데 네. 앞에 있어도 몰라요. 담아이기 네. 어디냐? 계속 찾아. 너 저기 모르냐? 저. 어떻게 알아? 이거 양파잖아, 언니. 그래, 담아이기야. 담아이기 그렇게 말해. 아, 그래서 지금은 사투리 다 알아들으시죠? 조금요. 다 아는 거 100%와 못해요. 아니요. 그래도 다 알아드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좀 편해졌어요. 지금 좀 편해졌어요? 어. 아, 대단하세요, 진짜. 제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많이. 20살에 시집와 귀화한 처남댁 소정 씨. 처남과 20살 차이다. 삭삭하고 부지런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 온 동네에 소문자자한 1등 며느리다. 저 아무 연구도 없고 저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잘하시니까 제가 본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말도 익숙지, 한국말도 배워야 되지, 문화도 익혀야 되지, 그다음에 시부모님이랑 또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야 되지, 또 아는 사람도 없지. 어머니가 또 쓰시는 또 사투리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러신데 그런 거 이제 다 알아들으시고 다 이제 척하면 척 뭐 그렇게 다 알아드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사투리 면에서도 대단하시다 생각되고 이제 문화 차이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보면. 제가 다 했다고 이제 수박 출하까지는 열흘 정도가 남았다. 이미 서울의 대형마트와 납품 계약까지 끝낸 상태. 남은 기간 동안 관리를 잘해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민선 씨의 목표다. 깨뜨릴까 밟을까 조심스러운 맹서방과 달리 척척척 능숙하게 수박을 돌리는 처남. 아니, 겁낼 거 없어. 그냥 살짝 돌려주기만 하는 거야. 근데 허리가 아파. 겁낼 것 없단 처남의 말에 운현 씨도 과감히 수박을 돌려보는데. 어, 형님. 끊어졌어요, 이거. 야, 그러니까 살짝만 돌리라니까. 맹서방 오늘도 또 사고를 쳤다.